안녕하세요. 제안의 듀 김강현입니다. 오늘은 2025년 전산개발과 데이터직 대비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 인공지능 이렇게 세 과목에 대한 학습 전략과 커리큘럼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우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강현이고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졸업했고, 2021년에 국가직 7급 전산개발 공채에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위사업청 정보화기획 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서울시 7급 전산개발도 필기 합격을 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국가직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면접은 응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는 국가직 9급 공채에서 면접 문제 검토위원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지안에듀에서 전산직과 데이터직 전임 강사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카톡 먼저 좀 안내를 드릴게요. 오픈카톡에서 학습 내용이나 수험생활, 공직생활,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무엇이든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 같은 거 질문 올리시면 제가 직접 빨리빨리 답변을 달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체톡은 오픈카톡 들어가셔서 전산직, 데이터직, 질문 플러스 정보 공유 이렇게 검색하면 방이 나옵니다. 여기 적중이라고 써 있는 동그라미 이미지 보이시죠? 이 이미지가 떠 있는 그 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링크를 쳐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 카톡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카톡에 지안에듀 김강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한테 1대1로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링크 입력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과목별로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데이터베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과목인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전산개발 7급, 그리고 데이터직 9급, 7급, 이렇게 3개의 시험에서 전공 과목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고 계산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 풀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변별력이 높은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되는 주요 내용들로는 관계대수, ER 모델, SQL, 스케줄링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을 다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당연히 아직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이 단어들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학습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과거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찰 공무원이나 경찰 간부 아니면은 뭐 군무원 이렇게 많은 모집 단위에서 데이터베이스 시험을 계속 출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기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들을 이용해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음으로는 중요한 개념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은 그 출제될 만한 내용들이 딱딱 정해져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보호론 같은 다른 과목들은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는 특징이 있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딱 나올 만한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과목들이기 때문에 중요 개념이 반복적으로 출제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제됐던 개념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이게 많이들 궁금하시겠죠? 먼저 데이터직 9급에서 보면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2023년에 최초로 9급에 출제를 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2023년에는 기초 개념과 정의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이지 않고 정답이 아주 명확한,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는 9급 데이터베이스를 최초로 출제한 거기 때문에 출제진들도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아, 9급 최초 출제니까 7급이랑 좀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출제할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최초 출제였기 때문에 좀 쉽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분석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 그거 연관 분석이잖아 하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답을 바로 고를 수 있게 그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뭐 대체키가 뭔지 알고 있니? 아, 그거 기본키로 선택되지 못한 후보키를 대체키라고 한다. 그걸 알고 있으면 정답을 바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의를 많이 물어봤다. 그런데 다음 해인 2024년에는 난이도가 대폭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급과 굉장히 유사한 주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고 계산력도 많이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2024년 9급에는 비트맵 인덱스, 뷰, 그룹바이, B플러스 트리 이런 주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원래 이 주제들은 9급에서 다룰 만한 주제라고는 예측이 잘 안 됐던 그런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7급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9급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 분석, 지지도와 신뢰도 계산하기 이런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9급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회차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 결론은 7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트맵 인덱스나 뷰 같은 걸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9급에는 이런 거 안 나와 하고 주제를 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산개발 데이터직 7급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25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은 7급 시험을 아직 안 쳤기 때문에 2024년 기출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2023년이 최신 기출입니다. 그래서 두 회차를 좀 비교를 해보면 2022년에는 주요 개념 위주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링 인덱스, 정규화, 스키마와 인스턴스 이런 식으로 매번 나오던 주제, 좀 나올 법한 주제들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갑자기 지역적인 개념을 좀 출제를 하기 시작했고 독해력과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인 구현 기법, 그림자 페이징, 스칼라 부속 지리 이렇게 좀 자주는 출제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개념들도 조금씩 출제가 됐고요. 다음 특징으로는 복잡한 지문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023년 국가직 7급 20번인데 여기 문장이 굉장히 길게 많이 적혀있죠. 뭐 T1에서 어쩌고저쩌고 하였을 때 어떻게 어떻게 됐다. T2에서 어쩌고저쩌고 하였더니 어떻게 어떻게 됐다. 또 어떻게 어떻게 하였더니 어떻게 어떻게 됐다. 이렇게 지문을 길고 복잡하게 주고 이걸 제대로 독해하는 것,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개념과 연관 짓는 것, 이런 걸 문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지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주어진 테이블의 값을 보고 뭔가를 이제 개념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슈퍼키와 후보키, 뭐 그런 키 개념에 대해 묻는 문제인데 이렇게 문장만 준 게 아니라 실제 테이블 데이터를 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개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많이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자, 이렇게 지역적인 개념이 조금씩 나온다 해도 어차피 완전 처음 보는 단어를 이제 맞닥뜨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출제됐던 개념 위주로 정리 잘 하고 기출 회독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데이터베이스가 그런 과목인 건 알겠는데 왜 내가 김강현 선생님 수업을 꼭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 제 수업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어필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저는 수업에서 출제될 만한 내용과 버려도 되는 내용 이걸 딱딱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념마다 제가 예시를 많이 만들어서 예시를 다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예제랑 OX 퀴즈 이런 걸 그 매 강마다 넣어 놓는데 여기에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엄청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잠시 좀 확인을 해보면 제가 작년 수업에서 OX 퀴즈로 이렇게 데이터 주고 지지도와 신뢰도와 향상도 계산하는 거 이렇게 OX 퀴즈로 여러 개 다뤄드렸었습니다. 근데 그해 시험에 그대로 똑같이 나왔죠. 지지도랑 신뢰도 계산하는 문제 바로 출제가 됐고요. 다음으로 제가 컬럼별로 비트맵 인덱스 구성하는 거 이것도 OX 퀴즈로 다뤄드렸더니 그대로 똑같이 바로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데이터 보고 함수적 종속성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드린 거 그대로 바로 출제가 됐고요. 다음으로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자, 그룹바이에서 웨얼절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걸 제가 변형 문제로 따로 만들어서 강의를 해드렸었어요.
그거 그해 바로 출제됐습니다. 그룹바이에다가 웨어저에 섞여 있을 때 웨어저를 먼저 적용해야 된다는 거, 이걸 확인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제가 그 강조해드린 내용 중에 그대로 출제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추리고 추려서 몇 개만 가져온 겁니다. 이것도. 자, 제가 like 연산자 강의해드릴 때 퍼센트 동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출제가 됐습니다. like 퍼센트 유 퍼센트. 이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문제를 유출해서 미리 강의를 해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보키 따질 때 최소성 개념 정확히 따져라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해 바로 그 포인트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1번 선지랑 3번 선지 최소성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만 맞출 수 있도록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출제될 문제를 미리 알려드릴 거기 때문이에요. 그냥 50점 정도는 공짜로 먹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커리큘럼을 어떻게 가져갈지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올해는 9급, 7급 이론 강의를 다 통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급에도 별의별 주제가 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9급, 7급을 이제 그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이 공부하고 9급은 시험이 좀더 쉽게 나온다. 7급은 시험이 좀더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이론은 진행할 거고 7월 16일에 개강을 할 거예요. 전체 56강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 기본 이론 46강, 심화 이론 10강 이 정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한 강당 20분에서 40분 정도 분량으로 끊을 거고 이거 좀 중요해요. 비전공자분들은 수업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개념이 빵꾸 날지 모르기 때문에 비전공자분들은 다 들으셔야 되고 전공자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수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수업하는 내용 중에 전공자의 시각에서는 너무 쉬운 내용이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목차나 강의 그 교재 내용을 보고 필요한 부분만 수강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교재에 수록하지 않은 내용들 별도로 파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제나 OX 퀴즈, 그리고 강의별로 요약 노트 한 장씩 이런 거 제가 별도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다음으로 해설 강의는 해설 강의도 마찬가지로 97급 통합해서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서는 달달 노트를 통해서 단원별로 핵심 개념 제가 요약 정리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원별 기출 해설, 연도별 기출 해설 따로따로 다 해드릴 거예요. 단원별 기출에는 국가직 서울시, 경기도, 감리사, 경관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다 섞여 있고 연도별 기출은 제가 최근 5개년 국가직 서울시 기출을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해설은 아마 11월쯤에 개강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모의고사. 제가 모의고사를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9급 모의고사, 7급 모의고사 따로따로 각각 시험 직전에 운영을 해드릴 거예요. 9급 모의고사는 내년 1월에 5회 분량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7급 모의고사는 내년 6월에 5회 분량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재로 따로 출간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만 파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명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알고리즘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과목인가요? 자, 얘는 데이터직 9급과 7급에 출제되는 전공 과목이고요. 의사코드를 해석한다든지, 뭐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많은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랑 마찬가지로 좀 풀이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변별력이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되는 내용들을 보면 뭐 경로 탐색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 재귀함수 해석, 뭐 비교표 기법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과목을 학습하는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첫 번째는 지금 기출 문제 데이터가 매우 적어요. 알고리즘은 2023년에 최초 출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자료구조 과목에 쌓여있는 기출 데이터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줘야 돼요. 자료구조에서 알고리즘이랑 겹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자료구조에서 기출 문제를 가져다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알고리즘 교재에는 자료구조 기출 문제들을 많이 가져와서 다 단원별로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구조 기출 문제를 활용하자 첫 번째 포인트고요. 다음으로 알고리즘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손으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제가 어떤 알고리즘을 수업을 해드릴 때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고 어 저런 거구나, 야 저런 알고리즘 참 대단하다, 똑똑하다 감탄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백지에서 손으로 직접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손으로 직접 연습하는 그런 필요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분석을 해보자면, 데이터직 9급에는 20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기초 개념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비고 표기법 아니면 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과목을 공부했다면 당연히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보면 말장난 문제와 계산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계산 문제가 원래는 많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알고리즘은. 근데 9급이기 때문에 7급과 약간 구분도 해줘야 되고 난이도도 좀 쉽게 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계산 문제를 많이 내버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난이도도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출제 교수님들께서 9급 문제에는 계산 문제 비중을 좀 낮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말장난 문제가 비중이 약간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말장난 문제와 계산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9급 시험은 출제되는 주제는 7급과 비슷하지만 난이도 자체는 훨씬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음으로 7급 알고리즘은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디테일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점화식을 직접 뭐 해석을 한다든지, 코드를 읽고 직접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스터 정리를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의사코드나 알고리즘 수행하는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삽입 정렬을 직접 수행해서 뭐 중간 과정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크로스칼 알고리즘,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이런 거 직접 손으로 수행하도록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손으로 직접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왜 김강현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합니까? 자, 제가 출제될 내용과 버려도 되는 내용 구분해서 알려드릴 거고, 개념마다 예시도 많이 만들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제랑 OX 퀴즈, 여기에서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짚어보자면, 작년 알고리즘에서 제가 비고 표기, 이 비고 GN 강의를 할 때, 자, 이거는 9급 시험에서는 정의만 물어볼 거다, 7급 시험에서는 실제 숫자를 물어볼 거다, 이렇게 딱딱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해 9급 시험에 제가 말한 그대로 정의만 출제가 됐죠. 제가 작년 알고리즘 수업에서 안정적인 정렬과 불안정한 정렬, 이거 예시, 동그라미 친 거 딱딱 구분해서 외워라 말씀드렸더니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안정정렬 아닌 것은 답 골라주면 되겠죠. 제가 작년 수업에서 그리디 알고리즘 강의할 때 분할 가능한 배낭 문제, 이거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X 퀴즈로 따로 만들어서 강의에서 다뤄드렸어요. 그거 그해 바로 똑같이 출제됐어요. 다음으로 제가 작년에 퀵 정렬 수업할 때 최악의 경우, 이거 중요한 개념이라고 꼭 그 출제될 거라고 강조해드렸어요. 최악의 경우가 배열이 불균형하게 나누어지는 경우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머리에 넣으시라고 제가 밑줄까지 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 한 문제가 통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제 수업 들으셔야 돼요. 출제될 문제를 제가 미리 알려드릴 거니까 이것도 50점 정도 그냥 꼭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알고리즘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기출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론 강의랑 해설 강의를 따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해설 강의를 따로 찍기에는 기출 회차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론 해설 통합 올인원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 구조에서 관련된 문제들 다 가져와서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문제풀이가 많이 비중이 증가한 그런 강의로 진행을 할 겁니다. 총 33강 정도 진행이 되고 20분에서 40분 정도씩 끊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연도별 단원별 기출문제 해설이 다 들어가 있는 올인원 강의예요. 비전공자분들은 다 수강하시기를 권장하고 전공자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수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교재에 미수록된 내용 제가 별도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또 따로 진행을 할 겁니다. 9급 모의고사 내년 1월쯤에
개강을 할 거고 7급 모의고사 내년 6월쯤에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이렇게 설명해봤고 다음으로 인공지능 얘기해볼게요. 자, 인공지능은 데이터직 7급에만 출제되고 있는 전공 과목이고 사실 학부에서 인공지능을 수업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제가 1, 5학번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서야 인공지능 개론을 수업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학부 수업 인공지능 개론 수준으로 난이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회귀, 딥러닝, CNN, 자연어 처리 이런 익숙한 그러니까 인공지능 공부를 해보셨다면 익숙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인공지능은 출제 가능한 내용이 한정적이에요. 왜냐면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주제가 사실 그 대학원을 가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7급 공무원 시험에서 대학원 가서 논문 쓰는 내용을 출제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가능한 내용이 좀 한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요게 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 공시 수준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인공지능 공부를 하다가 특정 주제에 꽂혀서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거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주제가 아직까지도 논문이 나오고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걸 파고 들어가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 수준으로 학습하자. 이걸 머리에 잘 새기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정 내용에 함몰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출제됐나 좀 보면 25문제 7급이니까 25문제 나와요. 먼저 전통적이고 이론적인 내용 이런 것도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 시스템을 물어본다든지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 이런 단어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이 보기에 아니 뭐 저런 고리타분한 걸 물어보냐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학부 전공서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당연히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내용, 이론적인 내용 이런 것도 출제가 되니까 꼭 그 개념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포인트 보면 수식을 유도하거나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도 출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경사강법이랑 퍼셉트론 출력값 계산하는 거 이런 게 출제가 됐었죠. 다음으로 석사급 주제나 최신 내용도 조금씩 출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LSTM, GAN, 생성모델 뭐 이런 것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급 시험, 인공지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넓고 얕게 학습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근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출제될 만한 걸 선별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커리큘럼 보면 인공지능도 기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론 해설 올인원 강의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20강에서 25강 정도로 아마 분량이 만들어질 것 같고 한 강당 20분에서 40분 정도로 끊을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 단원별 기출문제 해설 다 들어가 있는 강의예요. 비전공자분들은 당연히 전체 수강하시고 전공자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 미수록된 내용 제가 별도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모의고사도 진행할 거예요. 7급 모의고사 내년 7월쯤에 제가 5회 분량 만들어서 모의고사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세 개 과목에 대해서 조금 분석과 커리큘럼을 얘기해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제가 아까 예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강조해 드린 내용이 문제화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제 수업 들으시면 정말 많은 분량의 점수를 그냥 공짜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수업 들으시고 물론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주안점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